안녕하세요. 성우 유미랑입니다. 여기는 저희 집 고추밭인데 요즘 이제 약도 주고 또 막걸리 트랩도 만들고 그랬더니 제가 이제 고추 벌러져 먹은 걸다 따가지고 이제 속을 찾아보니까 이 담배나방 벌레가 별로 없습니다. 지금 한 마리, 제 새끼 한 마리 갱신이 찾았는데 여기 한 마리 있어? 없지? 한 마리 더 찾아서 지금 두 마리입니다. 지금 이제 코치씨 속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담배나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 막걸리 트랩을 하니까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막걸리 트랩을 못 만드시면 이제 살충제를 주셔야 됩니다. 이 담배나방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고추 끝날 때까지 계속 먹기 때문에 방제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. 저희도 지금 고추를 따내버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. 땅에 떨어진 것도 많고 이렇게 담배나방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. 조그만 어릴 때 조그만 고추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고추까지 이제 속에 실을 다 긁어먹으면 또 옆으로 다 이동해서 또 구멍을 뚫고 저녁때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네, 그 구멍만 뚫어놓고 속에서 씨를 파먹게 되면 고추가 노랗게, 꼭지가 노랗고 썩게 떨어지게 되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울 때물 들어가면은 또 이제 썩게 돼서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담배나방은 꼭 방제를 잘 하시고, 제가 막걸리 트랩을 만들어 보니까 지금 성충돌이 10마리, 20마리씩 들어가가지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담배나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살충제를 잘 주셔야 되고, 주기적으로 주셔야 되고, 그 다음에 막걸리 트랩도 만들면 효과를 많이 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